화엄경 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근 덕수지원 내열의 진실 개법장지는 호흡말하나 말하다 호흡말하나 마라나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하장세계 이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여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분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신중 촉행신중 토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리 주약신중 주가신 주가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와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임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구반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하락천왕 타와천 대검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금강 금강장극 금강의 강염당극 순미당 금성문사리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체제 더구내운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휴사비모구사서 성열와라 자행여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부가 명지 법보계장 여보안 무염초강 대광황 부동후가 우바라하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승 사자리신바수 비설지라그사인 관자세존 여정치 대천한주주지시 하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모관찰중생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 괴부수와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구관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보했달 묘월장자 무승군 최적정바라문자 득생통자유
미라보살문수 등보현보살미 진중어차법회운진내 상수비로자나 어연하장세계 초하장음대법륜 시방허공제세 역구여시상설법륜 사거벼사일시일일역구일세중현별에 호연삼매세계성 하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승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수미정 수미정상계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법품 불성야마천궁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회양급십지품 십정식 동시빈 하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 호열행검 열애출 이세감품 입법계 시십만개송교 삼십구풍 엄망교 풍송 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 변정각 안좌여시국토해 심영비로 자나군 회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 예? 그 얼마에 계시지 마시고 여기 책을 한 곳에 좀 나눠 있어. 이 책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환경 약창계 책. 이 8.15 기념판입니다. 요거 오늘 아침에 온 책이에요. 제일 뒤에 보면은 8.15 써놨어요. 전에 받았던 분들도 한 권씩 더 가져갔어요. 요건 오늘 해방 기념으로 찍은 책입니다. 뒤에 그 날짜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제일 뒤에 8.15 판 아닌 건 가져오세요. 바꿔드립니다. 딱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국장 선생님 있어요? 예. 오늘 다른 겁니다. 껍데기만 똑같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일 뒤에 확인해 보세요. 8.15 써놔야 돼요. 아니 그 안에 써놨죠? 전부 오늘 날짜입니다. 그. 다 받으셨습니까? 남는 거는 놔두시고 누차 얘기 드리지만 인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저기 원래 정유년 열석달 중에 윤달이 있어서 원래는 가늠절이 열석달이죠. 그 중에 일곱 번째 달 윤달 지나고 6월 가늠제일이네, 그죠? 그래서 양력으로는 오늘 8월 15일 뭐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72주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남북은 우리 민족은 갈라져서 전 세계적으로 참 창피스럽죠. 민족이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래.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이런 악독한 것은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거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남북으로 민족이 이렇게 형제가 갈라져가 있는데도 서로 꼴보기 싫다고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야. 그 자기 형제 간에 서로 갈라져가 있으면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형제 간에 서로 얼굴 안 보고 살면은 속 시원한가요? 예? 그럼 가서 막 칵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일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그 중에서도 권력 상잔의 당군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8일은 날, 가슴 아파요, 그래도 어떻니. 그래도 우리는 다행스럽게 남쪽에 태어나서 불교라도 접하고 부처님 그늘에 살아가지만은 북녘 동포들은 아유,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피폐하게, 그죠? 참, 반백년이 넘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제가 전생에 살던 금강산 절도 저놈들한테 뺏겨가지고, 그죠? 가보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잔말 많이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꼭 남 얘기하면 시비하는 사람, 조금 모질이는 이 세상을 시시비비로 살아가고, 오늘 8.15 해방이 오기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선지식으로 우리 민족을 해탈 해방으로 이끌었던 그 독립운동 하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명명백백으로 일생을 살아가거든요. 분명하게 무엇을 가지고 일생을 살 것이 시시비비가 아니라 뭘로? 명명백백으로 백주대낮처럼 환하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사람 사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생활에 찌달려서 독립을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내 한 목숨 일생을 바쳐가지고도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그분들을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되는 날이고, 우리 불교를 보더라도 어상선님 같은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원효선님께서 이 범어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보다가 신라에서는 그렇게 특출한 선지식의 스님을 가지고 함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힘이 미약했던 신라가 어때요? 삼국 통일을 이루었죠. 그 성인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인데, 그 중에서 신라, 통일신라 초기에 이 땅에 그 누가 있었어요? 의상 대사께서 어디를? 범어사를 창건하셔서 1400년 동안 우리가 그 복덕을 오늘까지 누리는 것을 오늘 강국절날 기념해서 우리에게 또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더 위로 나아가서는 영산불멸, 학수상존, 영축산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니 오늘 날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오늘 날이 이제 애법 시원해졌죠. 네. 입추, 어제 아래 입추날, 우리는 보면서 매년 입추날 되면은 앞에 선대 어른 스님들 부도 달해제를 모십니다. 원래는 그 지난 8월 7일날이 이제 입추날인데 입추날을 모시고 한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또
일주일 좀 있으면 이거 끝부지 않지? 이 선풍기가 막 부니까 마이크에 막 바람이 막 들어가는 게 제가 어릴 때 살 때 조금 위태위태하게 사니까 좀 야물게도 살고 위태위태하게 사니까 좀 저인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던 노보살님께서 걱정되니까 신님요 와요 차돌에 바람 들면은 쓱들보다 못해요. 참 여러 번 차돌에 바람 들 뻔했네. 어쨌든 이제 입추가 이렇게 들고 다음 주 이제 8월 23일 한 8일 좀 있으면 처서죠. 더위가 싹 물러간다는 처서. 그때 되면 이제 모기도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모기도 이제 입도 삐뚤어지고 저기 무성하게 자라는 풀도 이제 고만고만하게 더 자라지도 못하고 그 처서 지나고 나서 마는겨 벌초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추석 성묘하고 지금은 뭐 벌초 해놔도 풀이 삐죽삐죽 올라오지요. 쳐서 지나버리면 이제 세력이 다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풀도 기운을 다 해가고 더위도 물러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헐떡거리는 욕심의 불꽃은 좀 꺼졌는지, 탐욕의 물길은 좀 잡혔는지, 무성하게 돋아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통, 인간 같지도 않은 생각, 생각 같지도 않은 생각, 인간 말종 같은 생각, 남 해코지하고 질투하고 질투꼬지 없이 살던 거, 악다밖에 그냥 바짝바짝 달게 되던 거, 그거 이제 잡초 같은 저기 막 흔지만지 올라오던 생각들은 좀 조잔차졌어요? 좀 가라앉았어요? 덜 깔아앉은 분들 요걸 갖다 바짝바짝 씹어 잡숴보세요. 먹는 방법이 입으로 먹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새겨서 콕 명심해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을 기운이 이제 서늘하게 이제 문턱을 넘어왔고 이때 우리도 마음도 좀 서늘해져야 되고 나락 이삭도 이제 옹골차게 쳐서 무렵에 이렇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다행히 좀 비가 끝이었네 그죠? 쳐서 무렵에 비가 오면은 곳간에 식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지금 뭐가 피고 있어요? 나락이 한참 피가지고 알게 연결이 될 철이라 요 한 일주일 사이에 그죠? 바짝 땡겨야 돼. 막 바짝. 이때 빗질질 와보면은 막 쭉쟁이 만 쭉 남아가지고 쉴 데 없이 됩니다. 사람도 지금쯤 여러분들 연세 때 뭐 하셔야 되겠어요? 시빠지게 그냥 노는 입에도 염불하고 그냥 일하는 입에도 염불해가지고 바짝 당겨서 그냥 한 세상을 편안하게 옹골차게 다음 생을 기약해야 돼요. 예? 네. 예. 뭐 햇살도 따갑지도 않고 풀도 안 자리는 이 때에 우리도 뭐 있을 때 마음에 정신이 있을 때 침에 걸리기 전에 힘 있을 때 얌딱지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이 전국적으로 뭐 합니까?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 그죠? 업장 닦는 거. 또, 보면서 또 어제 뭐 했죠? 지장, 백일 기도, 뭐 이런 거. 그죠? 지금은 유행이 업장 소멸하는 시간이라. 업장 소멸을 하려면, 업장 소멸을 하려면 일단 가피력을 받아야 되는데, 가피를 받으려면 삼매 들지 못하는 사람은 가피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선정 삼매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도반들이 이렇게 보면 한 6시간씩 그냥 쭉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 한 10분도 못 제가 뽀짝뽀짝 해가지고 막 누가 방금만 깊어도 삼매 깨져버리고, 누가 내 욕만 해봐도 삼매가 박살나버리고 없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좁쌀보다도 더 작아. 좁쌀 싸내기 마득이라. 그렇게. 삼매의 씨앗은 뭐가 삼매의 씨앗이 되느냐. 직심이다. 정직한 것이 삼매로 갈 수 있고.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똥물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가지고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다리 떴다 하더라도 똥물에 닳던 게 뭐 그래 이쁘겠노? 예? 냄새나지? 예, 닳던 냄새나까 싶어서 걱정된다. 그 미치가지고. 맞습니다. 그 산매의 씨앗은 뭐다? 직심이다. 정직한 마음. 그죠? 언제 정직해야 돼요? 좀 이따가는 모르겠고 지금만, 늘 지금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지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디 잡것이 섞이지 않는 지금만, 잡념이 섞이지 않는 지금만, 오직 지금만. 그것만 알아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이 뭐, 늙어가는 육신 또, 온전치 못한 정신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죠. 근데 사람이 그 따르고 속 다르다고 말이 다르고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악독하고 은행이 거칠고 이런 것은 다 뽑건 종자들이에요. 뽑건 종자, 예? 종자 뽑아가지고 밭에 뿌려봤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법무사라고 하는 이 궁궐 같은 저를 내 절처럼 내 집처럼 마음껏 드나들면서 이 법당의 향기 이 훈풍만 맡아도 얼마나 복된 삶을 이렇게 살다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하려면은 오늘은 이제 무슨 법문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책을 안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전에 1년 전에 뭐 책 한 권 받은 게 있죠? 14권인가 현수품 받으신 거 있죠? 그 오늘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함부로 인간이 아니다. 압도하다, 압도해.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감정날마다 가져와서 읽고 읽고 했는데, 그죠? 함경이 뭐가 함경이에요? 사람이 함경이다. 통사 가서 함사님 작년에 법문하면서 제가 함경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저런 소리를 했었노? 어떤 분은 또 스님 강의를 요즘 한 서너 번씩 약창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슈퍼마켓 가가지고 천 원 주고 라면 한 봉지 사면 누구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럼 라면을 사가지고 먹는 사람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순간 제 강의가 아니고 누구 강의? 여러분들의 강의고 얼굴은 거울에 비춰보지만 마음은 어디에? 선하게 탁 비춰봐야 돼요. 내가 악한가 선한가 이걸 거울처럼 비춰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돌아보이면은 좀 시원찮은 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화가 미치고 재앙이 오고 집에 여기 우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가슴 아픈 데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29살짜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짠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또 죽어요. 또 누군가. 내일 또 죽어요. 내일 또 아파요. 이 세상에 병도 없고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 그렇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화가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보다 그래도 근심이 좀 덜한 것이라. 내인데 화가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겨질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 자신을 참회하면서 매질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나가고 또 내인데 좀 생각지도 않은 복이 떨어지고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그죠? 오늘 같이 뭐 보살님 제가 오늘 법문하러 올라오게 기분 좋지요? 예. 어쨌든 이렇게 혹시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뭐 복 있는 일이 생겨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이 복이다 싶어서 막 희낙낙거리고 그걸 간수 못하고 내 펼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복 일이 올 때는 희낙낙하지 말고 그 너무 기뻐서 날뛰가지고 그래 하지도 말고 복이 왔을 때는
이걸 잘 간수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여유 있을 때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우리 여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쪼가리 시간이라고 어때요? 팽개채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부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뭐 말할 수 없지만 설명하면 그래요.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마음같이 생각이 똑같이 진심과 본심을 가지고 욕심 없이 허망하게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면 좋은데 마음이 자꾸 삐끄러져 가지고 망상이 들어서 허망하게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죠? 욕심을 부릴 때 게으르게 무겁게 생각을 가져버리면은 비유하자면 사람이 버스를 타고 버스 가서 지나가는데 자기는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꾹 쳐다보고 있는 거라. 정류장에서 마음은 계속 가고 있는데 몸은 자기 생각은 그게 따라가지 못해. 무거워서. 예? 그러면은 마음하고 생각하고 완전 별개다. 인생이 괴로워. 어떤 사람은 그 버스가 오기도 전에 지가 버스보다 더 빨리 뛰어간다. 그 차를 이렇게 몰 때 보면은 빨리 뛰어가는 사람은 생각이 가볍고 촐랑거리고 산란스러워서 그러거든. 꼭 가다가 꼭 자빠진다 그러겠다. 딱 보면 그 마음하고 생각하고 똑같이 있는 그 생각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이 마음이라고 한 사람이 생각이라면 요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차에 타면은 속도감이 안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차 타고 같이 가면서 한 사람 저 떨어져가 있진 않잖아요. 그죠? 차 밖에 있는 전봇대는 싱싱 지나가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들은 차를 몰고 안 다녀요. 그 사람은 차를 끌고 다녀요. 차 앞에 서서 차가 뒤에 오고 지는 차를 끌고 가고 생각이 느긋한 사람은 차를 소 몰듯이 뒤에서 몰고 댕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를 몰고 가야 되겠어요? 끌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갑니다. 예? 타고 가야지. 뒤에 쳐져도 안 되고 앞에 끌고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타고 가야지. 제 얘기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차를 타지 못하고 뒤에서 몰고 지시 뒤에 꺼짓게 따라다니가든지 아니면 앞에서 고생스럽게 버스를 막 줄 가지고 끌고 가든지 그렇게 간다고. 그래, 생각에 매여서도 안 되고 생각이 풀어져서도 안 되고 늘 일정하게 자기를 선악 쪽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은 양심에 찔린 일이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 하시던 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모두 다 간센보살님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다 구해 주신 거라. 그쵸?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려받은 나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는 이 추상같이 살고 남에게는 좀 너그럽게 살고 그래야 이제 업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32분 중에서 16번째 대목이 이 업식 학도 지문은 별무 기특이라 지요 세척 건진하에 무량금 내 업식 종자라. 도를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불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대목에 있어서 별도로 특별한 방법은 없다. 뭐 참선도 염불도 특별한 방법이 자기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오직 정직한 것이 모태가 된다면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모든 것이 음식이라. 국수도 음식이고 라면도 음식이고 뭐 냉면도 음식이고 국수고 그죠?
각양각색의 이렇게 감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메밀을 할 수도 있고 밀가루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어릴 때 뭐 보리땡겨로 떡 해먹을 수도 있고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음식이 듯이 모든 것이 수행이라 일생생활이 모든 것은 나무라 은행나무도 나무고 살구나무도 나무고 소나무도 나무이듯이 인연이 전부 다 부처님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마음이면 틀림없는데 마음을 마음같이 못 쓰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허망한 망상분별 악독한 것이다 이거 내지는 그래서 성인이 된 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을 성인이라 그래. 부처님이라 그래. 그리고 욕심이 조금 적은 분들을 현명한 사람들이라 그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라 그래. 범부중생이래. 범부중생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을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미친놈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성인군자 같고 욕심이 좀 적게 있는 분들은 아주 어진 사람들, 현명한 현자들 같고 그냥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욕, 이런 말 쓰죠.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러잖아요. 그죠? 밥 한 끼 먹든지 뭐 말 한마디 듣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조그만 욕심을 부리지만은 중생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생의 욕심이 지나쳐서 지옥 갈 중생들은 욕심을 막 쫓아가지고 없는 욕심도 막 만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조용한데 그놈 먹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런 사람 꼭 있죠. 하, 그놈 지금도 만나면 막 패치기고 싶은 놈들이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업장 소멸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부차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자경오대야 위인경천하면 시인이 선세제업으로 응타악도 엄마는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의 비척이 소멸하고 당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니라.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에 남에게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히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져야 된 것이 마땅하지만은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 있느니라. 자 합장 푸시고요. 남을 밟아가지고 남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 아래에 있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알겠지라지만 저는 이렇게 속해나 하면 쭉 누군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설설 기는 보살님이라든지 절대 남 밑에서 막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밑에는 못 있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업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금강경의 그 구절이 굉장히 능정업식이라 업식을 이렇게 없애는 부분인데 학도를 배우는 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요 세척근진하에 무량겁내 업식종자라 내가 보고 듣고 지었던 모든 업장들을 세척하고 씻어내는 데서 있다. 여러분들 이제 제 법문을 듣다 보니까 눈이 보는 건 맞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눈 꼭 감고 저를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이죠? 눈 꼭 감고 누구 당신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지금 눈앞에 있고 다 돌아가셨는데도 환하다 이거예요. 그분 만두 잡수던 거 생각나세요? 쭈쭈바 하나씩 먹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납니까? 석빙고 아이스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완당 18번 완당집 한번 생각해 보자. 뭐 별의별 생각이 눈 감고 있는데도 눈앞에 총천 연쇄 칼라로 환합니다. 이게 이 눈 알이 보는 겁니까?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업식에 다 사회가 있어서 하나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자들은 야 이게 만지면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없는 사람들은 애들은 만지면 뜨거운 줄 모르니까 손 디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지면은 죽는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비유하는 건 안 맞지만은 이 청산가리를 좀에 타놨다. 여기. 청산가리. 이 청산가리다. 이라고 누가 이거 좀에 타놨다. 이게 지금. 그죠? 누가 한번 마셔볼랍니까? 청산가리인 줄 아는 순간부터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잘 마십니다. 아무리 법문 탐진치 들어도 계속 탐진치고, 그 독극물이 들어도 계속 독극물이고, 니는 무상하지만 나는 무상 안 해. 이라고. 부처님은 무상하시오. 나는 무상 안 하고, 나는 영원하다. 그러는데, 그 이제, 허망한 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일생을 걸고 보면은 참 들통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응당이 악도에 읽을 만한 인물도 아닌데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법문 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네 주제에 뭐 한다고 업신여김 당할 때마다 이 아만이 없는 도리, 내가 내 아상이 없고 나를 고집하는 이게 이 아만이 본래 이 허망한 망념이 없다는 걸 알아버리면 남이 나를 공격하든지 업신여기든지 칭찬하고 헐뜯음에 기해 찬예 하오 하이리요. 나를 칭찬하고 기해 찬예 나를 명예롭게 칭찬하더라도 뭘 좋아할 게 있고 근심할 게 있겠느냐. 이미 무아인 줄 알고 마음이 진심이 진공인 줄 알고 알아버리면 본래 없는 줄 알아버리면 본래 무인인 줄 알면 그렇게 좋다고 엎어지고 싫다고 자빠질 일은 없는 것이라. 그렇다고 메마른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을 좋다고 싫은 것을 싫다 하되 싫은 것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에 빠지지 않는 것. 슬플 때 울 줄 알고 기쁠 때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슬프고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그거 슬픈 척하고 하는 사람은 남 속이는 거래. 도둑질이래.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막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야? 이것도 사기꾼들이래. 사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을 사기치기 전에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약장사들, 돌팔이 약장사들, 약팔 때 뭐부터 보여줘요? 서커스 원수이 춤추는 거, 요런 거 막 보여주고 난 뒤에 애들은 물러가라. 그 다음 뭐 팝니까? 약 판다, 약. 그래서, 아만이 없는 도리를 알아버린 사람을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죠? 통달 무아법자. 무아인 것을 통달해버린, 무아법인 줄 통달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도 그저 그만. 맛없어도 먹고, 맛있어도 먹고. 또 이것도 왜 또 맹물을 딱 갖다 놨냐. 좀 짭짤이하게 해놓던지 그래 해놓지. 그렇게 남이 천하게 얘기해도 성질 내지 않고, 남이 귀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홀딱 빠지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외나무 길로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 없이 우리 혼자 외줄타기 하듯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실이고. 자, 잠시만 팔면 어때요? 툭 떨어져서 아까 뭐랬죠? 차돌에 바람 들면 쓱 들어오다 못하다. 어쨌든지 좋고 싫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또 바깥으로 기쁘고 좋은 일들이 성질 나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잘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도에 근접하고 그런 거죠. 그 남 밑에 있는 것도 달게 받아들이고 남이 불이익을 줘도 달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 인욕선인이 가리왕 할절신체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뭘 뜯어버려요? 팔다리 다 잘라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안 했죠. 우리 손톱만 뽑아놓으면 고소고발한다고 야단이잖아. 눈썹 짝짝이만 만들어놔도 요래 생긴 여자가 요렇게 눈이 요래 올라가 팔자 사놨다 그래요. 이렇게. 요래 생긴 아 놀랐고 요래 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아가 요래 됐다. 예? 여기 눈이, 눈꼬리 올라가면서 팔자 사나워서 시집 못 간다, 그래. 그래, 어쨌든지 신랑 구할 때 눈 쳐진 사람 구해서 이렇게. 쳐진 사람 다 이렇게 구해놨더니. 아, 뭐가, 아, 이래 됐거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뭐, 상반에 다 잘못이 있는데, 눈 올라간 여자가 누구 잘못이라 하겠어요? 당신 만나가 차라리 올라가서 막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좋을 건데, 이래 됐다고 당신 잘못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인생이 늘 꼬여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떻게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은 거기서부터 자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아 이것이 시절 인연이다. 이것이 내가 명적으로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늘 하면은 마음은 가벼워지죠. 법화경에 보면은 항상 상자 불경 가볍게 여기지 않는 상불경 보살님이라고 계시죠? 그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좀 모자란 사람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잘난 분들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누굴 만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사실 우리 다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논경 같은 데 자세히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지옥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없다. 사람이 지가 망상의 견해를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익혀온 대로 망습을 익혀가지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 뿐이다. 지옥이 정해진 곳이 있으면 여기서 택배 보는 건 지옥 가겠네. 몇 번지 어디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오. 극락도 지옥도 어디에? 일체가 유심존이다. 이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불경 보살은 남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이 해놓으면 그놈들한테 매질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침도 받고 욕도 듣고 이랬지만 도망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 상불경 보살이 두드려 맞아야 되겠어요? 남이 우리는 두드려 펴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저는 남이 두드려 펴면은 뭐 같이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도망가면 도망부터 갑니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미사일 쏘면은 어떻게 숨어버려야 되겠죠? 우리 왜 숨어야 돼요? 우리는 가늘게, 질기게, 길게 살아요. 굵게, 짧게 살면은 이 불법이 전할 길이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하려고 안 입고도 참아야 되고, 더럽어도 참아야 되고, 왜든 간에 견뎌서, 견디고 견디고 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늘고, 길게. 뭐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하게 돼.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이고, 나 이만큼 살았는데 더 해서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살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 몸이 있는 한에 내 재산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을 다 바쳐가지고도 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까? 그죠? 선풍기 만들어주신 분, 방석 만들어주신 분, 집 지어주신 분, 그죠? 지나가는 바람까지, 쏟아지는 빗줄기까지, 저기 우거저거 우는 매미 소리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데서부터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아까 뭐라 했죠?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악독하다 했죠? 그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미장원도 고마워야 돼. 머리만 뽀글뽀글 뽑아주고, 이렇게. 미장원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중국 가서 제가 그거 관광지에 가서 빛 파는 데 가서 있었어요. 빛. 빛. 빛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종업원 둘이서 왜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빛 살 일도 없는데. 막 쳐다보고.
그 하도 미안스러워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 사줬어요. 그 구경도 못하나 못 산다고. 그 지팡이를 하나 사주니까 그래도 눈이 이제 눈꼬리가 좀 풀리더라고. 막 촥 째려보다가. 하여튼 상불경 보살처럼 항상 남들에게 뭐래,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늘고 질기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부당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내 본래 없는데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내 아만심이다. 하심이 덜 돼서 그렇다. 당연히 당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남들에게 구박받는 일은 누구의 소임이에요? 우리 불자의 소임이라. 그래서 이래서 하를 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소멸돼요? 내 업장이 소멸된다. 좀에 더 세게 해라. 좀에 더 세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견뎌나고 갑질하고 남 업신여기고 그거 무시하고 요건 누구 소임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의 소임이고 그 사람이 할 소임이 있고 우리 할 소임이 따로 있어요. 그 갑질하는 소임은 전도 몽상 이렇게 생각이 이제 확 거꾸로 뒤집힌 사람들이 할 짓이고 우리는 통달 무아법자 이렇게 그건 우리의 소임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가만 놔둬라 그거 지 소임이다. 지 그거 직업이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맙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이 무아의 도리를 안다면은 남에게 좀 무시당하더라도 즐겁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법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구차한 그 얘기들 좀 많이 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지 마음이 미혹하면은 제업을 짓게 되고 그 제업을 인해서 우리가 번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없는 걸 알게 되면은 제업을 짓지 않고 거기서부터 천수경에 그거 유명한 구절 나오죠?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마음을 확 비워보면 재도 없는 게 재영망이라고 재 없어지거든요. 그죠? 재망 신멸 양구공.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칭찬하고 헐떠듬에 흔들리지 않으면은 시정명이 진참해. 이것이 참해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봄날에 눈 녹듯이 봄날에 이렇게 기아장이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렇게 그 뭐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이 경을 건강경은 책이 건강경 아닙니다. 건강경은 건강경을 여러 번 읽고 화엄경을 여러 번 읽고 이 무슨 영험이 없고 선정과 이렇게 지혜라든지 사람이 자비롭지 못해지면은. 그 안에서 경을 안 읽은 겁니다. 안에서 경을 안 읽은 겁니다. 이게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하나도 못 사고 눈으로 매듯이 살펴보면 아이 쇼핑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거 집에 하나도 못 가져온 거. 경을 딱 보고 내 돈 주고 하나 이렇게 물건 사가 오듯이 감동을 느끼고 내가 실천으로 옮겼을 때 경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붙어 있고 부처님도 말씀이니까 부처님 따라와 버린 거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경을 수지 독성하고 경전을 많이 보고 우리처럼 이제 막 그거 30년씩 몇 년씩 경전만 연구하고 학자로 이렇게 장글씨 많이 보면 뭐 어떻게 된다했어요? 짜잔해. 장글씨 많이 보면 사람 자라지는 거라 그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도 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경을 보면서 가슴이 그냥 팍 새겨야 되는데 남인데 칭찬이 들으려 하고 이렇게 경전을 강설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디 뭐 이익이나 얻으려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깨끗한 신심도 내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 내가 없다는 이치도 알지도 못하고 이 무아의 행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성불의 날이 기약할 수가 없고 천불 만불이 오시더라도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듣고는 어떻습니까? 엔가이 내가 좀 남인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짧은 인생에 내하고 니하고 시시비비 할 여가 없고 남들이 성인들이 정해놓은 뚜렷한 명명백백한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요즘 익어가는 그 나라 알곡식처럼 니하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지적지적거리고 싸울 여가 없고 햇빛 때 바짝 익어가지고 다음 생을 내가 기약하고 세세생생에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 안냐
불태전,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한 세상 살아야 되겠다. 경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하게 부처님 말씀에 일체 남들로부터 공경을 받지만은 다생겸내 우리가 어쩌다가 수많은 업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공격받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절로 자기가 누구를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우리 인생에 여유가 여유도 와서 풍요롭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가람제를 오랜만에 한 1년 넘었죠.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목숨 걸고 읽으세요. 그죠? 다음 가늠제일이나 다음 지장제일이나 이때 해가지고 시험 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